뻔했네. 누나 별일 없었지? 누나 고마워. 어? 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뭐 무슨 일 있어? 누나 이 방에 누구 왔었어?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나 혹시? 왜? 누나 나 없는 사이에 잠깐 졸았지? 어. 나 잠깐 졸았어. 아우 되게 잠 왔어. 아 잘 지키랬잖아. 눈앞에서 바로 낙서를 하고 가다니 수법이 점점 대범해지는데? 보통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가르쳐달라고? 에이 그래. 스케이트 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스케이트 전혀 못하잖냐. 부탁한다 정근아. 그래 뭐. 그래. 오. 야, 뭐가 어렵다 그래. 아, 미령 곰탱이도 너보단 잘 타겠어. 말이 되냐? 미령 곰탱이가 어떻게 스케이트를 타? 오빠, 범인 잡았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복근 반다더니 또 당한 거예요? 응. 아무래도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오빠,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범인은 효진이 언니 같아요. 어? 범행 동기나 사건 정황을 봤을 때 효진 언니가 제일 유력하다니까요. 너 바보 맞지? 효진 누나 아니래니까. 네가 자꾸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니까 범인을 못 잡는 거 아니야. 내리려면 가! 아, 아니에요. 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지능범이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되겠어. 야, 아, 너 운동신경이 왜 이 모양이야? 너 사채과 어떻게 들어왔어? 씨.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너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어, 어? 야, 쭉 있으니까 너 힘주고 직선으로 가가지고 그냥 확 안겨버리는 거 알았어? 야, 뭐야? 자, 민다, 그방 묶이야. 진실, 일자로 똑바로 간다. 야, 뭐 하는 거야? 야! 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겠지?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도 내 허락 없이 이 자리를 뜨지 못해. 도대체 왜 모이자 그런 거야? 이틀 동안 사진 낙서 사건으로 기숙사 소란 피운 거 심사를 한다. 하지만 이제 그 소란도 끝이야.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사건의 전모와 범인의 정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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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풀기 힘든 사건이었어. 엉뚱한 단서와 함정 때문에 자칫했으면 영원히 미궁수로 남겨줄 뻔했지. 하지만 스스께끼는 풀렸어. 범인이 누군데요? 범인?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 이민우, 너를 처음에 의심했었지. 하지만 너는 그런 짓을 할 만큼 대범하지 못해. 너의 그 소심하고 겁많은 성격은 이 범죄와는 알맞지 않지. 효진 누나! 모두들 효진 누나를 범인이라고 생각하겠지? 나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효진 누나는 범인이 아니야. 모두들 범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어. 절대 효진 누나는 아니야. 야, 그럼 도대체 누가 범인이란 얘기야? 범인? 범인은 바로 정답이 너야! 넌 처음부터 내가 너보다 잘 나왔다고 이 사진